완전 잘하고 계셔.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우리 두 분 저기 뭐야 저기 저 양주님께서도 잘하시고 계셔요. 네. 못 하시는 거 아니요. 많이 좋아졌어. 아니, 못 하고 있어요. 아니요. 박 선생님은 아까 그 말 듣고 나서 눈에 띄게 좋아져 버렸어. 그러니까 간지가 있으신 게야. 북을 처음 잡아 보신 것처럼 너무 간지가 있으신 게야. 너무 안 잡아서 그렇지. 제가 아까 그 말을 일러준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치실 때는 퍽 잘 치셨어. 네. 또다시 시작. 또다시 내가 또 노래를 또 같이 할 것이야. 이번에는 덩궁궁 딱궁 이렇게 쳐야 돼. 이 우리 손 선생님이 장탄 선생님이니까 손 선생님 리드하여 해야 돼.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시작. 덩궁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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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궁 내장군방 걸고 걷고 삼살방에 이상궁 오구방에다 집을 짓고 울우는데 붙이질 오박에다 말을 받고 길 가는 박인형 반지우를 뜻이 붙들었다 이거지 멸은내어 죽고 초라니 보면 단납있고 거사 보면 소구도적 구원 보면 진부적질 양반 보면 관을 짓고 가끔 끈내기 겁탈 수절과 부는 모함 잡고 우는 애기 발가락 발리고 통누는 놈 주자치고 예주병에 우줌 싸고 소주병 비상 넣고 새망건 편자 끊고 새가 보면은 땀 띠고 앉은뱅이는 대견 불사대는 돼지바 놓고 봉사는 똥 치르고 해변 무이는 배로를 차고 길가에 허방 놓고 기 전에다 말 달리기 이단 전에다 물총 놓고 대장군방 벌목 걷고 삼살방의 사공고 오구방에다 집을 짓고 불 붙는데 붙이질 오박에다 말 받고 길가는 과기냥 번지우를 뜻이 붙들었다 이거지 면은 내어 줬고 초라니 보면 단나지 의사 보면 소구도적 의원 보면 진부적질 양반 보면 관을 짓고 다큰 근액이 겁탈 구절과 보는 노함 잡고 구는 애기 발가락 발리고 똥누는 놈 주자치고 예주병에 우줌 싸고 소주병 비상 놓고 새망건 변자 끊고 새가 보면은 땀 띠고 앉은뱅이는 대견 급사댕이는 돼지바 놓고 봉사는 똥 치르고 해변 무이는 배로를 차고 길가에 허방 놓고 운기 전에다 말 들리기 이단 전에다 물총 놓고 이놈 무심사가 이래 명고들이셔. 명고. 아이고 신선생님 오셨어요. 자기 이제 다시 저기 뭐야 자진머리를 다시 배워보라. 우리 저기 두 쌍둥이 자매님은 어째서 약간 늦으셨어? 뭔 일 있었어? 코가 빨리 갈까 루돌포 되어가지고 왔네 그냥. 어? 코가 윤기가 싹 나는 것이 아주 귀여워. 그냥 루돌프 딱 되어가지고 그냥 반짝반짝하니. 우리가 아까 중머리하고 중중머리를 연습을 했는데 중머리 중중머리 연습 어느 정도 했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자진머리를 지금 하는 것이거든. 덩궁궁 딱궁 요것을 배울 것이에요. 그걸 배울 것인데 자 원래는 덩궁궁궁 이렇게 네번 이렇게 덩
이게 기본이야. 덩궁궁궁 덩궁궁궁 이게 기본이고 이거를 이제 이거 더 이제 이거보다 조금 나 이것도 기본인데 생 기본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 2는 덩궁궁 따궁 요것이야. 요것이 기본 2야. 대개는 덩궁궁궁으로는 저기 봐야 대개 안 하고 덩궁궁 따궁으로 많이를 해요. 근데 진짜는 덩궁궁궁 요것이 진짜는 기본이요. 예? 시작. 덩궁궁 따궁 옳지. 덩궁궁 따궁 덩궁궁 따궁 덩궁궁 따궁 덩궁궁 따궁 덩궁궁 따궁 덩궁궁 따궁 덩궁궁 따궁. 우리 신선생님은 따기 조금 더 빨리 붙어야 해요. 덩궁궁 따궁. 자 시작. 덩궁궁 따궁 조금 더 빨리. 덩궁궁 따궁 이렇게 시작. 덩궁궁 따궁 덩궁궁 따궁 덩궁궁 따궁. 아니야 천천히 괜찮아. 천천히. 덩궁궁 따궁 덩궁궁 따궁 덩궁 괜찮아. 덩궁궁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거.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렇게만 쳐도 상관없으니까 셋 넷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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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그렇지. 둘 셋 넷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괜찮아. 어서 오세요.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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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자, 또 새로 오신 회원님이 계시니까 새로 오신 회원님이 계셔서 그 저기 이제 중머리는 이따가 일러드리기로 하고 지금 자진머리를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자진머리를 배워보셔요. 자진머리의 기본은 덩궁궁궁 이렇게 치시면 되는 거예요. 덩궁궁궁 이게 기본이요. 이게 기본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만 쳐도 아무 문제 없어. 꼭 이걸 덩궁궁 따궁 이렇게 꼭 안 쳐도 상관없어. 그 간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거는 조금 더 리듬이 몸에 밸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이야. 그게 안 되면은 덩궁궁 인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간지가 생겼을 때 덩궁궁 따궁 이렇게 치면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는 두려워 말고 그냥 덩궁궁 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있을 경우에는 덩궁궁 따궁 이렇게 치면 된다 이 말씀이야. 자, 한 세 장단 한 다음에 내가 또 그 노래를 불러드릴 테니까는 하시게요. 시작. 방에 이사온 고구방에다 집을 짓고 불 붙는데 붙게질 호박에다 말도 받고 길 가는 과기냥 바지 울듯이 붙들어 날개가 지면을 내어줬고 호란이 보면 단나짓고 거사 보면 속도 적고 후원 보면 침도 적질 양반 보면 관을 짓고 끈끈 내기 겁탈 구절과 부는 노화 잡고 우는 애기 발가락 말리고 눈는 놈 주자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비상 놓고 새망건 편자 끊고 새가 보면은 땀띠 띠고 완진뱅이는 대견 흡사댕이는 돼지바 놓고 봉사는 똥치러고 집엔 보이는 배를 자고 길가에 허방 놓고 공기 전에다 말기 단전에다 물을 좀 놓고
방 걸어놓고 삼살방의 사공 오구방에다 집을 그지 거울을 붙는데 부채질 오구방에다 말도 받고 길가는 과기냥 벌리우를 두시 붙들었다 이가지면은 내어줬고 초라니 보면 딴낯 짓고 구사 보면 소구도적 구원 보면 짐도적질 양반 보면은 관을 짓고 아큰큰 애기 겁탈 구절과 보는 모함 잡고 우는 애기 발가락 발리고 똥누는 놈 주장치고 예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비상 넣고 새만건 편작등 구제가 보면은 땀띠 피우고 완진뱅이는 대견 봉사댕이는 돼지바놓고 봉사는 똥치러고 해변 보이는 배를 차고 길가에 허방 놓고 운기 전에다 말 들이기 일단 전에다 물을 좀 놓고 이놈의 짐사가 이래 이 뒤에 부분은 이 뒤에 부분 제가 이렇게 거의 프리리듬처럼 간 데 있죠. 거기는 도섭장처럼 거기는 자진 머리 로데 장단에 구애받지 않고 창자가 역량껏 그냥 이렇게 창조를 이렇게 그냥 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의 그 레귤라한 그 리드미컬한 그거에 비하면 그거는 장 그 저 리듬감이 없죠. 리듬감이 없어요. 없는데 뒤에 가서 이제 그렇게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도 계속 이 저기 북치는 분들은 그걸 쳐야 돼. 고수는 그게 아닌 줄 알고 아 이거는 저기가 자진머리 리듬이 아니네. 그리고 그냥 놓아버리면 안 되는 것이야. 거기선 도덕상처럼 그렇게 해줄 때는 프리 리듬으로 갈 때는 갈 때도 그냥 쳐줘야 되는 것이야. 예, 그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요. 아 여기 이제 자진머리 끝났구만 하고 탁 놓아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응? 진짜 아니리가 나올 때까지 계속 쳐야 돼. 그러고는 아느냐 그러고 소리가 끊쳐버려 이제. 그러면 그게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삼강도 모르고 어른을 몰라 노니 어찌 형제 용기인들 알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아니리가 나와 이제 그게 비로소 그게 마무리 됐다는 사인인 거야. 그 다음 곡의 시작을 알리는 아니리가 나오잖아. 말하자면 그 전곡과 그 후곡의 그게 후곡의 이제 브릿지인데 말하자면 설명을 해주는 거지 도입을 해주는 거 연결 부위를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런 것을 잊지 말고 하셔야 돼. 자진머리였죠. 재밌지? 자진머리 쳐보니까 또박또박 많으니까 재밌지? 와 재밌지 않아. 북장단은 총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북장단이 일곱 여덟 개쯤 되지요. 예? 예. 진양조 중무리, 중중무리, 자진무리, 휘무리, 그다음에 이제 엄무리, 그다음에 어중무리, 그러니까 있는데 그 속에 또 저 어떤 소리에는 동살풀이도 들어가고 새마치도 들어가. 예,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게 저기 민요만 나오지 소리는 안 나온다라고 단정지을 일은 아니요. 왜냐면은 동초제 흥보가에는 엄연하게 동살풀이하고 새마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막 무시하고 지나가면 안 돼버려. 나야죠. 알고는 있어야 돼. 배워놔야 나중에 어떤 명창이 정말 흥이 나서 그런 부분을 불러버리면 어쩔 건데. 그렇잖아. 안 배워버리면 다 배워야지. 그리고 민요에는 다 있어 그런 게. 동살풀이도 있고 새마치도 있으니까. 우리가 새마치 배운 거 제일 먼저 배운 거 진도아리랑이 새마치잖아. 새마치. 새마치는 중무리하고 환원에서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주머리하고 호환이 돼. 예, 주머리로 쳐도 돼. 세마치. 점잖하게 흥을 좀 덜 내고 한을 내서 조금 진중하게 하고 싶으면 그걸 주머리로 치면 돼. 그리고 이제 지대로 흥겹게 치려면 세마치로 쳐야지. 세마치는 세마치로. 아따. 그 자진머리를 처음 잡아가지고 바로 소리 맞춰서 왔으니까